기웅한 씨. 아유, 그래도 뭐 대현아 운영처럼 이렇게 항상 챙겨주고 옆에서 참 고마워. 내가 뭐 가봐야 내가 뭐 아니 내가 찐따였잖아. 내 삶이 자체가 찐따 아니오? 그지? 어, 막 그 어? 아는 분들 아유. 아니요, 대현아 운영이 몰라서 그래. 내가 저기 원래 좀 소심하고. 내가 학교 생활할 때도 찐따 했잖아. 알잖아. 나 저기 그냥 해병대도 가고 막 그래서 좀 뭔가 남자처럼 좀 생활해보려고 해병대도 간 거예요. 해병대. 해병대를 갔는데 또 해병대가 돼버렸어. 어떻게 된 게. 아, 나 진짜. 나는 뭐 줄 수 있는 게 뭐 줄 수 있는 게 없어. 그냥 뭐 흑돼지밖에 없어. 아니 마음대로야. 그냥 난 그냥 달라면 다 줘. 그냥 어제도 두 명이나 해서 막 택배 보내줬어. 5만 원씩 보내주더라고. 어? 한 원가가 한 8만 원 되는데 5만 원 잘 드셔. 어, 근데 이제 또 전화 한번 주세요. 아, 나 대현아 형님, 나 진짜 아, 나 그렇게 안 봤는데 나 하루에 두 번씩 전화할 줄 알았어. 형님 나 하루에 두 번씩 전화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. 알았어, 내가 이제 대현아 형님 뭐 전화 안 받아야지. 내 기전이한테 얘기해야지. 저기 일단 조심할 사람 1순위 일단. 네? 예, 알았어요. 네? 전화 한번 주세요. 진짜? 진짜 나 전화 기다릴 거야. 안 오면 나 오늘 안 오면 나 그냥 나 수신 거부한 사람 세 명 있는데 대현아 형님이 안 됐으면 좋겠어. 어? 예, 그래요. 어, 내려갈게요. 네네.